안녕하세요. 부티브라더 앤디입니다. 올해 1월이죠.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주택가격의 어떤 그 변화가 안정이 됐다고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추후에도 계속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1월 말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 전환이 실제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 아직도 너무 비싸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흐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택시장 하면 주택의 대표 주자가 아파트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변경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동률은 밑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너무 어수선하죠. 딱 급한 분들의 급매물 정도가 시장에 나와 있다. 그리고 거래가 되면 급매물 위주로 간혹 거래가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락 전환했다고 부동산 R114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을 봤을 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영끌 했는데 이런 영끌에 나섰던 우리 그 젊은 수요층이라든지 무주택 수요층이 좀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그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거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결국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 속에 수많은 부동산의 규제들이 나왔고요. 다수가 나오고 내용도 강도가 높아집니다. 2021년 4분기에는 훅 내려갑니다. 이때 갑자기 훅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이죠. 10월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강화된 DSR 대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영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지요. 이때 더 많은 영끌이 사라지면서 지금까지 쫙 이제 점점 거의 뭐 소멸하다시피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앞전만 봐도 8월 달에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0.05인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0.75%까지 한 번에 상향이 훅 되죠. 그래서 지금은 1%가 넘었죠. 1.25%가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 이자도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정부랑 부동산 시장에서 관계에서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 말고 하나가 더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선이에요. 대선이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 정부는 아니야. 새로운 주체가 등장을 했어요. 후보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대선 이후에 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과 대출이 좀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제가 앤디로서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기준금리 인상 있습니다. 그 대출 규제 있어요. 그리고 대선 있습니다. 대출 규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대출적인 부분도 언제까지나 대출을 붙잡고 있을 순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가 너무 세게 들어오고 집값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저렴한 분양 주택만 내보낸다면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당첨자와 비당첨자 간의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조차도 당첨되지 못한 사람의 처절함 더 커지겠죠. 결국에 대출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 기준금리라는 것도 막 올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돈의 이자를 얼마 더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 영향을 주고요. 주식 시장 전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어디 막혀버리면은 부도도 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마냥 올리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선 부분이 있죠. 어떤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대선 결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다. 어느 문이 되건 이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주인 없는 땅이 있어요? 주인한테 돈 주고 땅을 사야 돼요. 돈이 또 시중에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봤을 때 돈이 시중에 풀려서 유동성 확장에는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분간 부동산을 누르면서 급매물도 나오게 하고 좀 압박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시점에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인정하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갈 거로 느껴집니다. 다만 과거처럼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뭐 일주일에 2억 이런 거는 막아야겠죠. 허나 3, 4년 전 돌아가서 25억짜리 아파트가 그때의 9억, 10억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매물이 출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반드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매수 준비를 좀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단 한 번도 부드럽게 완만하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강남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당 천만 원이 되겠어 하면서 850, 800대에 평당 천만 원이 가당키나 하냐 외쳤습니다.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이 넘어서 가지고 63평짜리가 80억에 거래까지 됐고요. 350억짜리 뭐 펜트하우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락이라는 말에 해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이라는 건 여기 있다가 요만큼 내려가도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폭락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은 또 있어도 안 돼요. 왜?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매수의 준비를 하면서 대선 이후에 남보다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의 능력에 맞게 가시라. 이번 판은 영끌은 안 된다. 과거에는 영끌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아파트 단지도 여러 단지가 있고 동네도 여러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와 각각의 단지와 각각의 동에서의 이 생각은 다 다릅니다. 첨예하게 대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와닿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준을 어떻게 삼냐? 힘 있는 곳을 따라가면 좋아요. 지금 강남구가 힘을 잃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강남구가 JBC라든지 마이스라든지 굉장히 개발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GTX 노선이 결국에 종점을 강남으로 하거나 강남은 꼭 거쳐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또 GTX 구상이 더 넓혀지고 있어요. 두 분, 그 후보님 다 모두가. 그렇게 그냥 폭락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